지난해 경기도 도시철도는 6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낮은 수준의 요금 책정과 높은 무임 승차비 중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용인 경전철을 포함해 경기 지역의 5개 도시철도 기본 요금이 150원 인상돼 1,400원이 될 전망입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용인 경전철입니다. 당시 용인시는 하루 이용객이 1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통 후 한동안 실제 이용객은 1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이용객이 3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운영 적자는 피해가지 못합니다. 도내 5개 도시철도는 지난해 전 노선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용인경전철이 284억 원으로 적자가 가장 많았고 의정부 경전철도 89억 원의 적자를 보여 총 적자액은 598억 원에 달합니다. 수송 원가 대비 낮은 수준의 운임료와 경로 승차 등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 등이 적자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실질적으로 운임 대비 운송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 수도권 전철에서 뭐 적자 안 난다는 거는 뭐 얘기가 안 되고 이게 그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공공성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서. 관련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운임 인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지만 주로 인상안 시행 배경 설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서울과 인천시가 전철 기본 요금 인상안을 발표함에 따라 도내 도시철도 기본 운임 요금도 이에 맞춰 현재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소비자 정책위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0월 7일부터 5개 도시철도에 인상 운임료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